한강변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신념 아래서 서울시의 김현옥 시장은 한강변을 보다 쓸모있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억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계획은 한강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뚝을 튼튼히 쌓아올려 주택지를 만들고 여기 고층 아파트를 지어 아름답고 실용적인 서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. 제1한강교에서 여의도 어귀까지 약 16km 폭 20m의 고속도로로 만드는 이 공사는 6월이면 끝나는데 인천과 김포 쪽으로 가는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게 될 것입니다. 또 길이 14,500m 폭 25m의 제2한강교로부터 뚝섬까지의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15만 평의 주택지도 마련하게 됩니다.